드디어 깼구나! 한참을 밖에서 기다렸어. 우리 생활 패턴이 안 맞는 것 같아. 넌 한밤중에 일어나거나 세상 모르고 자잖아. 그러면 안 돼. 팀워크 쪽으론 네가 좀 더 분발해야 한다고. 너 어제 또 꿈꿨어? 그래? 어쩐지 오래 자더라. 그럼 와일드파이어를 찾아가 다음 계획도 의논하고 새로 발견한 게 있는지 살펴보자. 드디어 상층 구역으로 갈 수 있는데 기다릴 수야 없지? 오, 이게 누구신가? 스바르그의 적수! 하층 구역의 영웅! 그리고 영웅 다낭과 마치 세븐스까지? 반응 한번 빠르네. 나타샤는 여기 없어? 나타샤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을 테니 이 늙은이와 얘기 나누시게. 내 말이 곧 그녀의 뜻일세. 그러고 보니 미안하군. 난 나타샤의 일을 대신할 뿐인데 계속 너일 속여왔어. 그렇다면 다행이네. 나타샤는 항상 조심스럽거든. 하지만 절대 나쁜 의도는 없었다는 점 너희도 알 거라고 생각해. 그녀가 너희를 안전하게 상층 구역으로 보내달라고 당부했어. 모든 걸 고려했을 때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은 역시 이 녀석한테 부탁하는 거였네. 내가 너희를 데려왔으니 당연히 책임지고 돌려보내줘야지. 이건 무상 AS라고 분명 만족할 거야. 이번엔 우릴 기절시킬 필요 없겠지? 없어. 이번엔 노심을 통해 올라갈 거거든. 그러지 마. 이렇게 친해졌는데 왜 아직도 날 못 믿는 거야? 쓸데없는 말 그만하고 가이드나 잘해. 잠깐, 브로냐는? 왜 안 온 거지? 브로냐는 먼저 돌아갔어. 걔랑 그 수호자 관계 너희도 알잖아. 스스로 해결해야 할 일이 있거든. 뭐? 우릴 버려두고 혼자 갔다고? 넌 왜 안 말렸어? 아직 안 끝났잖아. 이 길로 갈 땐 산포를 이용하고 올라가서 쫓아내도 안 늦어. 제레씨, 저 아직 여기 있거든요. 참, 브로냐가 너희한테 이것 좀 건네주래. 브로냐가 우리한테 편지를 남겼어. 설마 소문 속의 신비한 묘책인 건가? 이런 건 처음인데 위험할 때 열어봐야 하는 거 아니야? 허튼 생각 말고 어서 뜯어. 랜도 남매? 개파드 씨는 알겠는데 나머진 누구지? 서벌? 아, 서벌 씨가 개파드 씨의 누나였구나. 넌 꽂히는 데가 남다르네. 삼포, 랜도 남매에 대해 아는 거 있어? 랜도?
오랜 친구지. 주로 동생과 자주 만나고 누나는 동생보다 더 무서워. 야, 좋은 날이니까 이 얘기는 잊자마자. 응? 언제든 가도 되니까 갈 준비 다 되면 날 찾아와. 준비 다 됐어? 계속 꿈을 들 거면 너희한텐 신경 끄고 나 혼자 올라갈게. 왜? 또 할 말 있어? 그럼 빨리 해. 뭘 할 것도 없이 그냥 몇 마디 나눴을 뿐이야. 진짜 별 말 안 했다니까. 상하층을 다시 연결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약속했어. 이게 다야. 자세히 생각해 본 적 없어. 하지만 너희와 함께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상황이 자주 일어나는 것 같아. 시원한 전투와 자극적인 모험. 좋아, 나쁘지 않지. 물론이지. 조시와 표정 못 봤지? 그 자식 거의 울더라니까. 올레그 두목님은 별 말씀 안 하셨지만 걱정하고 계시다는 거 알아. 내가 선택해서 올라가는 거라서 나타샤도 내 결정을 지지해줬어. 너희도 함께 싸워줄 조력자가 필요하잖아. 안 그래? 그럼 미적거리지 말고 빨리 출발하자. 너구나, 젊은이. 나도 널 배웅하고 싶었는데 너희도 봤다시피 하층 구역 일은 하나를 처리하면 두세 개가 더 생겨나서 말일세. 뭐 나한테 물어볼 게 있나? 나타샤는 날 신뢰해. 일전의 장교였다 보니 조직의 리더로선 의사인 그녀보다 내가 더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것 같더군. 하지만 난 진정한 리더가 갖춰야 할 덕목을 잘 알고 있네. 강인한 내면, 그리고 사람을 아우를 수 있는 매력. 이런 소양은 하층 구역에서 그녀와 비할 자가 없지. 난 실버메인 처리돼 장교였어. 부상으로 전역한 후 식구들과 하층으로 내려와 이곳에서의 노후를 계획했지. 하지만 보다시피 항상 자질구레한 일에 몸이 묶여 군대에 있을 때보다 더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네. 그립냐고? 전우들과의 우정을 말하는 거라면 적잖이 그립지만 그것 말고는 이곳이 상층보다 못할 것 없다고 생각하지. 와일드파이어는 가장 힘든 시간을 버텨냈어. 나타샤의 리더십이 하층 구역 사람들을 더 나은 미래로 이끌어낼 거라고 자신하네. 이 공로는 너희에게 돌려야겠지. 스바로그가 너희에게 유용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니 다행일세. 이렇게 오래 정신없게 했는데 빈손으로 갔다면 미안할 뻔했어. 아직 갈 길이 멀겠지만 단언컨대 우린 언젠가 다시 만날 걸세. 훗날을 기약하지, 와일드파이어의 친구야. 오,
아임 1100원 모으기. 근데 1300원 모으기 오케이? 가리? 서로 이해해주기 오케이? 와, 나 살한 거야? 안 죽었다고 저거? 와, 딜이 안 되냐 어떡해. 와, 개 아깝다. 와, 저거 너무 아까워. 도움을 주지 않네요. 솔직히 세 명이서 게임하는 중이에요. 그런 거였구나. 키아나 원챔이었다고 얘? 대박이다.
왜 잡혀? 아 진짜 이해 안 되네. 그냥 승열 3승 10패 뭐 하는 사람이 진짜? 뭐야? 그런 거였구나. 이제 다시 개노잼 라인전부터 다시 키워야 돼. 괜찮아 보이네. 저기 그래요, 당신 도망가지 마세요. 당신은 두더지파에 징용됐어요. 내가 바로 전의 얼굴 줄리안이죠. 잠깐, 이런 말 할 때가 아니에요. 큰일 났어요. 후크님이 혼자 굴착기를 들고 큰 광산구역으로 갔다고요. 다른 누구도 데려가지 않은 걸 보면 무슨 위험한 일이 생긴 것 같은데 저 대신 가서 봐주세요. 퍼스맨 씨가 광산구역에 있거든요. 아버지께서 사고 나셨다는 말을 듣고 뛰어들어간 것 같아요. 굴착이까지 챙겼던데. 설마 방랑자랑 싸우려는 건 아니겠죠? 나타샤 누나가 광산구역엔 나쁜 사람들이 많아서 애들은 함부로 가면 안 된댔어요. 빨리 저 대신 좀 가주세요. 후쿠님의 아버지이자 두더지파의 아버지시죠. 퍼스맨 씨는 모두에게 잘해주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부탁할게요. 서둘러주세요. 침착하시게! 다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좋게 좋게 이야기 좀 나누는 게 어떤가? 말은 잘하는군. 리더로 생각해줬더니 우릴 이렇게 대해? 야가 빠진 놈 같으니라고! 넌 광맥의 정보를 그 미친 안토니아에게 팔았어. 분명 우리가 먼저! 이제 우리가 되려 그 자식들을 위해 일하게 생겼잖아! 배신자! 왜 말이 없지? 채굴대에게 비밀을 팔아넘겼다는 걸 인정하는 거야? 나쁜 자식들, 우리 아버지를 괴롭히지 마! 꼬맹이 후크! 아니, 잘못 짚었어. 너네 아버지가 먼저 잘못했다고! 못 믿겠으면 직접 물어봐! 아버지? 그래, 안토니아에게 말한 건 맞아. 하지만 광맥은 내가 처음 발견한 건데 어떻게 처리하든 내 자유 아닌가? 하! 대단해! 지금 탐치기를 믿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거 뺏기고 나서도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지 보겠어! 떨어져! 모두가 대의를 위한 일이었단 말일세! 난 허구한 날 소란만 피우는 자네들과 달라! 참, 아무래도 이 늙은이 혼쭐 좀 나야겠군. 형제들, 무기 들어! 후크가 있는 한 꿈도 꾸지 마! 너구나! 빨리, 빨리 와서 후크를 도와줘! 채, 재수 없는 놈이 하나 왔네. 뭐 상관없어. 내 실력 좀 보여주지. 생과사 허와시르 동천 환화 기나긴 꿈 치아. 나쁜 아이네. 약 먹을 시간. 고맙군. 컷!
속결로 끝내자. 주사 맞을 시간, 기치금, 깨라고 있는 것! 아, 오늘 같은 날은 좀 편하다. 아버지, 안 다쳤어요? 뭐야? 업로드가 없는 날은 아무 생각 없이 조금 까진 것 뿐이란다. 후크, 넌 괜찮니? 걱정하지 마요. 후크한텐 굴착이가 있어서 절대 다칠 일 없어요. 됐다. 그럼 됐어. 자네는 안 다쳤나? 도와줘서 고맙군. 걱정 마시게. 그리 심한 상처는 아니야. 아, 생각났네. 자네가 바로 나타샤가 말했던 외부인이지. 오자마자 광산의 갈등을 해결했다고 들었는데 또 이렇게 도움을 받았군. 뭐? 아, 외부인이야. 우와, 정말 멋진 젊은이구만. 고맙네. 아버지, 빨리 마귀 할멈의 진료소로 가요. 많이 다치신 것 같아요. 하지만 내 광맥 탐지기를 도둑맞았단다. 어서 찾지 않으면 영영 찾을 수 없을지도 모르지. 도구일 뿐인데 잃어버린 걸 별 수 있겠나. 진료소로 가자고. 바람이 살짝 좀 그런데? 식스가 아닌데요? 상처 치료는 거의 다 끝났어. 이제 의료물자가 빠듯하니까 더는 사고치지 마, 알겠어? 못 들은 척 하지 말고. 너 말이야, 후크. 후크는 사고 안 쳤어. 나쁜 녀석들이 먼저 싸움을 걸었다고. 우린 방어만 했어. 언니가 증인이야. 거봐! 네가 이러면 꼬맹이 벌은 나빠져. 정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하지만 후크, 또 사고치고 오면 굴착이는 압수할 거야. 알겠어? 후크, 기억할게. 두더지파 대장이니 약속은 지켜야지. 난 진료 기록 좀 적을 테니까 너흰 먼저 얘기들 나누고 있어. 이게 다 자네와 나타샤 선생 덕이야. 아니었다면 우리 부녀는 큰일 났을 걸세. 며칠 전 광맥 탐측기로 지오메로우 광맥을 발견했고 그 정보를 채굴대 10장인 안토니아에게 팔았다네. 그 방랑자들은 그걸 알고 날 배신자라고 하더군. 그들은 나도 다른 광산 구역을 떠나온 방랑자이니 당연히 그들과 한편일 거라 생각했을 테지. 물론 채굴대는 그 말에 동의할 리 없고. 이게 무슨 일이람. 아버지, 우리 많이 어려운가요? 왜 그러신 거예요? 예이야, 아빠는 이제 늙었잖니. 너와 언제까지 함께할지 모르니 앞으로의 계획도 세워야지. 날 이기적이라고 하든 배신자라고 하든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내가 가고 나서 후쿠 네가 이 돈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느냐지. 아버지... 괜찮아. 채굴대에게 돈을 받으니 아무런 불평도 없어. 굳이 아쉬운 게 있다면 광맥 탐측기를 잃어버린 거란다. 하, 참 좋은 물건이었지. 내가 광갱에서 주운 고대 유물인데 과거 채굴단이 지오메루 광맥을 탐측하기 위해 사용했었다고 하더군. 아마 내가 그걸로 광맥을 찾다 보니 아기가 있는 놈들의 눈길을 끈 거겠지. 그렇게 귀한 물건이니 도둑맞을 만도 하네. 이제 내겐 탐측기도 소용없어. 귀찮게 더 따져서 뭐 하겠는가. 내 보물을 훔친 녀석이네. 에휴, 행운을 빌어줘야겠지. 후크의 눈빛이 진료소 밖으로 나와 후크가 할 말했어 라고 하는 것 같네. 슬프고 킹받는다. 눈으로 말해요가 이런 건가? 아, 아직 이른데 이제 어디 가지? 잠깐! 호크가 또 부탁이 있어! 아직 부탁도 안 했다고! 하지만 태도는 아주 좋아! 역시 두더지파의 명예대원다워! 그 탐측기인가 뭔가가 아버지의 보물이라면 후크가 꼭 찾아내야겠어.
도와줄 거지? 다행이야. 그럼 난 광산구에게 피난소에서 기다릴게, 언니. 아! 누구 봐? 너무 늦었어. 두더지파 명예대원, 넌 후크보다 먼저 왔어야지. 소개할게. 이쪽은 우리 아버지가 가장 신임하는 광부 스웨터 언니야. 그러지 마. 퍼스맨 아저씨는 방랑자 모두를 신뢰하시지. 우리도 아저씨를 신뢰하고, 광맥 사건을 겪고 나서 피난소의 분위기가 약간 묘해졌지만. 후크는 아버지의 광맥 탐지기를 찾으러 왔어. 누가 우리 아버지의 보물을 훔쳤다던데, 진짜야? 이건 내 추측이지만 맞는 것 같아. 광산에서의 충돌이 끝난 후 와일드파이어는 모두를 피난소에 집합시켰어. 부상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인원을 점검했을 땐 현장에 4명이 없었지. 우리가 돌아와 보니 퍼스맨 아저씨의 탐지기가 안 보였어. 피난소를 다 뒤졌는데도 못 찾았고. 짐작건데 도둑은 그 4명 중에 있는 것 같아. 맞아. 용의자가 좁혀졌어. 방랑자에게도 방랑자의 존엄이 있어. 우린 반드시 도둑을 잡아내고 말 거야. 하지만? 사실 그 용의자 몇 명에게 물어봤었는데 다들 자기는 물건을 훔친 적이 없다더라고. 물론 도둑이 순순히 자백하길 바라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겠지? 내가 봤을 땐 네 명 중 누군가가 거짓말하는 것 같아. 아마 아닐 거야. 당당한 사람이 거짓말을 할 리는 없잖아? 그 용의자 4명 모두 피난소에 있어. 자신 있다면 다시 가서 물어봐봐. 이번엔 진짜 범인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 어른들은 교활하다니까. 후크는 한 명씩 물어볼래. 당신이 우리 아버지 탐지기를 훔쳐갔어? 아니, 난 도둑이 아니야. 진짜? 그러면 우리가 묻는 말에 순순히 답하시지? 물어봐. 시간 낭비하지 마. 멍 때렸어. 딱히 다른 건 안 했지. 좋은 사람이야. 근데 남는 장사를 좋아하시지. 없어. 무슨 탐지기? 너 이 자식, 제대로 말 안 할래? 왜 그래? 내 말투가 원래 이래. 후크 생각에 이 언니는 도둑이 아니야. 어쨌든 대장이니까 직감이란 게 있다고. 어머, 후크. 왜? 무슨 일이야? 당신이 우리 아버지 탐지기를 훔쳐갔어? 아, 의심받을 줄 알았으면 그 시간에 나가지 않는 건데. 내가 바보야. 그럴 리가. 난 나쁜 짓 같은 거 안 했어. 넌 그냥 우리 질문에 답만 하면 돼. 그래, 물어봐. 혐의를 벗을 수 있다면 그걸로 됐어. 특별히 한 건 없어. 그냥 밖에서 바람 좀 쐈지. 아, 다 끝났어. 이유가 너무 별로잖아. 설마 이것 때문에 날 의심하진 않겠지? 퍼스맨 어르신? 좋은 분이시지, 물론. 아무것도 아니야. 다 끝났어. 내가 되게 의심스러워 보이지? 진짜 난 아무것도 안 했어. 믿어줘. 탐지기? 아니, 난 아무것도 못 봤고 아무것도 몰라. 다 물어봤어? 내 결백이 증명된 거야? 아, 이렇게 기다리기만 하면 초조해지는데. 당신이 우리 아버지 탐지기를 훔쳐간 거야? 뭐? 무슨 근거로 날 모함하는 거야? 계속 그러면 아저씨 화낸다. 장사꾼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아? 평판이라고. 근거도 없이 이렇게 뒤집어 씌워서 내 사업에 영향이라도 끼치면 책임져야 할 거야. 내 질문에 제대로 대답해주면 믿을지 말지 결정해줄게. 묵비권을 행사하지. 이 질문은 노코멘트 하겠네. 대화를 거부하겠어. 너 이 자식! 후크가 한 번 더 기회를 주지. 불차기를 보고 다시 잘 생각해봐. 이 아저씨가 겪은 세월이 얼만데 너희 같은 애송이 건달들한테 겁먹을 줄 알아? 그래,
거래하는 거 어때? 정보비만 조금 준다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알려줄게. 진실은 단 하나! 그럼 어쩔 수 없이 계속 묵비권을 행사해야겠군. 알아서 하든지. 와일드파이어로 날 압박하려고? 내가 걔들을 무서워할 것 같아? 제대 언니를 불러서 이 사람을 잡아가라고 해야겠어. 어? 아, 하지마! 장난 좀 친 거야! 아, 알았어! 아, 물어봐! 말하면 될 거 아니야! 아, 그러니까 와일드파이어는 부르지 마! 시내에 가서 물건 좀 들여왔는데 뭐 이상한 거라도 있어? 내가 물건을 떼어놓은 시간은 누구든 증명할 수 있을 정도로 항상 규칙적이었다고. 나야말로 피난소에 아무도 없어서 놀랐다니까. 어르신께서는 항상 내 사업을 돌봐주시고 친절하게 대해주셨지만 친한 건 아니야. 광맥일은 좀 너무하시긴 했지. 제 눈에 물대기라지만 어찌됐든 이웃인데 팔이 안으로만 굽으면 안 됐지. 그건 좀 아니라고 봐. 분명 그 요리사가 훔친 게 틀림없어. 이 아저씨는 평판을 가장 중요시한다고 거짓말은 안 해. 널 속여서 내가 얻는 게 뭔데? 와일드파이어한테 잡혀가기만을 기다리라고? 날 믿어봐. 그 요리사가 수상한 건 진작에 알아봤어. 못 믿겠으면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든지. 아이고, 이 두 사람 보기에 탐정 연기하는 거야 뭐야? 말해, 우리 아버지 탐지기를 훔쳐간 게 당신이야? 녀석이 오자마자 도둑이냐고 묻는 걸 보니 버르장머리가 없구나. 난 당당하다고. 그런 추잡스러운 일은 안 해. 말은 누가 못해. 진짜 훔친 게 아니라면 우리 질문에 순순히 답하시지. 어허, 이 꼬맹이가 한성질하네. 그래, 어디 한번 드러나보자. 밥했지. 뭐 했겠어. 온몸에서 기름 냄새가 진동하잖아. 공교롭게도 그땐 식자재를 사러 왔었어. 난들 이딴 일에 휘말리고 싶겠냐고. 퍼스맨 어르신이 나한테 나름 잘해주셨지. 예전에 리베타운에 있을 땐 채굴 때의 모든 음식을 나한테 맡기셨거든. 나도 그분을 믿으니까 광산구역까지 따라온 거야. 그 큰돈을 혼자 꿀꺽할 줄은 몰랐지만. 에휴, 어쨌든 광맥은 본인이 발견한 건데 누굴 탓하겠어? 하지만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던 이미지랑은 달라도 너무 달라. 내가 원래 일러 바치거나 하는 사람은 아닌데 퍼스맨 어르신을 봐서 이 비밀을 말해주는 거야. 저쪽에 보모가 퍼스맨 어르신의 텐트에 몰래 들어가서 상자를 들고 나오는 걸 봤어. 진짜 수상하지 않아? 믿든지 말든지. 아무튼 아는 건 다 말했어. 다 물어봤으면 이제 가봐. 난 바쁜 몸이라고. 아, 어떡해. 호크 벌써 어지러워. 다들 저 사람들이 뭐라고 했었는지 기억해? 걱정 마. 내가 다 적어뒀어. 저 네 명 중에 진짜 도둑만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 명심해. 요리사는 보모가 한 짓이라 했고, 재봉사는 자기가 안 했다고 하고, 판매상은 요리사가 훔쳤다고 했고, 보모는 자기는 아니라고 했지. 어때? 범인을 알겠어? 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네 판단을 믿어보고 싶어. 가자, 직접 물어보자고. 호크가 알아버렸어. 아버지 탐측기를 훔친 범인은 바로 너야. 억울해. 난 훔치지 않았다고. 의심받을 줄 알았으면 그 시간에 피난소로 돌아오는 게 아닌데, 돌아오지 않았더라면.
진짜 내가 한 거 아니야. 난 아무것도 모른다고. 너희, 내가 만만해서 이러는 거야? 텐트? 퍼스맨 어르신의 텐트엔 간 적도 없어. 제발 부탁이야. 난 부모님 돈도 훔친 적이 없다고. 괜한 사람 잡지 마. 호프가 느끼기엔 진짜 도둑이 아닌 것 같아. 생각해봐. 스웨터 언니는 진짜 도둑만이 거짓말을 할 거라고 했어. 근데 진범이 보모 오빠라면 그 오빠랑 판매상 둘의 증언이 거짓인 거잖아. 오이, 어른들은 정말 못 믿겠어. 가자, 다른 단서를 찾아보자고. 아버지가 탐지기를 놔뒀던 곳에 가보자. 단서를 찾을지도 모르잖아. 이건 물품 상자의 라벨이네. 아, 호크, 그 상자 더미가 어디 있는지 알아? 저쪽이야, 빨리 가보자. 방금 그 라벨은 이 상자의 라벨일 거야. 잠깐, 무슨 냄새가 나. 조미료 냄새야, 맡아봐. 이 냄새는 동굴 도롱뇽 소금구이인 것 같은데. 범인을 찾기 전에는 배도 고프면 안 돼. 어떡하지, 도둑이 아버지의 보물을 가져갔나 봐. 이 부러진 탐침은 탐지기에서 떨어진 걸 거야. 아버지의 보물을 벌써 팔아버린 건 아니겠지? 도둑이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 후크, 생각 좀 해봐. 아 참! 광성구역에 오기 전에 길에서 산포 아저씨를 봤어. 이 사건과 관련이 있을까나? 후크가 길을 안내할게. 산포 아저씨는 저쪽에 있을 거야. 산포 아저씨는 항상 진료소에 와서 나타샤 언니를 찾아. 난 또 무슨 큰 병이라도 걸린 줄 알았다니까. 도둑놈이랑 한패라면 산포 아저씨도 나쁜 사람이야. 형씨, 진심이야? 이런 보기 드문 걸 정말 이 가격에 팔려고? 아니 이 자식, 말이 왜 이렇게 많아? 살 건지 말 건지나 확실히 하라고. 너희 둘 다 꼼짝마. 지르게 후크님이었다. 잠깐! 아이, 말로 하자고. 이 물건의 출처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 나랑은 상관없다고. 미리 말해두는데 난 이 녀석이랑 한패 같은 거 아니니까 오해할 것 없어. 어? 아유, 후크 동생, 그걸로 가리키지 좀 마. 무서워. 너 이 자식, 태세 전환이 뭐 이렇게 빨라? 장기 거래하자면! 너? 네가 우리 아버지 보물을 훔쳐갔구나. 불차기가 널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게 다 퍼스맨 그 늙은이 탓이라고! 이 물건 하나로 혼잡해버리다니 불공평하잖아! 저기 분위기가 좀 심각한 것 같은데 난 먼저 빠져볼게. 지금 날 훈계해? 하층이 이 지경인데 훔치고 빼앗지 않으면 우리 같은 사람들이 살아갈 수나 있겠어? 어차피 물건은 내 손에 있다고 뺏어가 보시던지. 굴착이 준비해. 흥, 조금 전까지 큰 소리 치더니 겨우 이 정도였어. 당장 탐지기를 내놔. 큰일이야. 아버지의 보물이 망가졌어. 삼포가 나설 시간인 것 같군. 당연하지. 너와 후크 동생의 멋진 전투 모습은 1초라도 놓칠 수 없다고. 들어봐, 볼더타운에 마이너 램프 발로웨이라는 감정서가 있어. 더 이상 고대 유물 감정은 안 할 거라고 하고 다니긴 하는데 실은 몰래 고가품 매입을 하고 있거든. 그 보물은 값어치가 꽤 나가 보이는데 한번 찾아가 보던지.
한수 가르쳐주자면 처음엔 낮은 가격에 처분하는 척하다가 수리가 끝나면 생각이 바뀌었다고 안 팔겠다고 하면 될 거야. 이런 상업수법을 적은 돈으로 이윷내기라고 불러. 어때? 마이너 램프 발라웨이. 알겠어. 고마워, 삼포 아저씨. 응, 마을로 돌아가서 이 사람을 찾아보자. 살펴가. 이제 어디 가지? 고대 유물은 감정하지 않은 지 오래됐어. 이 탐지기가 엄청 희귀한 물건이면 몰라도. 이거야! 탐침이 부러졌는데 고칠 수 있을까? 이야, 귀한 물건이었구만. 자세히 좀 봐야겠군. 자세히 봐봐! 후크를 위해 꼭 수리해줘야 해! 이건... 이 업계에서 수년간 일해왔지만 이런 고대 유물은 처음 봤어. 내가 보기에 이건 수리하기 힘들 것 같아. 하지만 귀한 물건이니 망가졌어도 고가로 매입해줄게. 어때? 생각 있어? 탐측기에 탐침이 사라졌어. 이건 날 없는 검과도 같다고. 지금은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나 아니면 팔지도 못할걸? 가격은 잘 쳐줄 테니까 고민하지 마. 아버지를 찾아가 보자. 어디 갔었니? 안 그래도 널 찾아보려던 참이었어. 가자. 아빠가 암석 꽃게 소금찜 해줄게. 후쿠는 무슨 일이 있니? 탐측기? 내가 잃어버렸던 것 말이니? 후크랑 언니가 도둑놈을 잡아냈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탐측기는 망가졌더라고요. 후크가 조금 더 일찍 찾았더라면... 역시 도둑 맞았던 거군. 다친 데 없지, 후크? 후크는 괜찮아요. 아버지, 탐측기가 아직 쓸만한지 봐주실래요? 지오메로 탐침이 고장났어. 이젠 쓸 수가 없겠구나. 죄송해요, 아버지. 아무런 도움도 못 드리고. 죄송은 무슨. 아빠를 위해 마음 써주다니 고맙다, 후크. 하지만 아버지의 보물이... 울지 말렴, 후크. 아빠의 보물은 잃어버린 적도 고장난 적도 없어. 아빠는 탐측기로 많은 광맥을 찾았고 채굴대의 지출도 적잖이 줄여줬단다. 그렇게 보면 좋은 물건이긴 하지. 하지만 탐측기는 결국 도구일 뿐이잖니. 진정한 보물은 누군가에게 있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어야만 해. 후크, 이해가 잘 안 돼요. 괜찮아. 아빠가 이상한 말을 했구나. 언젠가는 알게 될 거야. 그럼 아버지가 말한 보물은? 멀쩡하고 팔팔하니까 걱정하지 말렴.